자, 오늘은 보자. 얼주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, 편 가르는 친구 뺑뺑이로 참교육한 썰 이야기 시작합니다. 가위바위보. 아싸, 다현이 쏠래.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입니다. 서로 모르는 비밀이 없을 정도로 저희 네 명은 친했죠. 야, 박다현, 계속 그냥 붙이면 어떡해. 우리 여기 붙이기로 했잖아. 뭐 어때? 아, 유별나게구네. 아, 그럼 네가 다 하든가. 그러다 무리 중 같은 반이던 다현이랑 조별과제를 하며 살짝 말다툼하게 되었는데요. 집에 오니 괜한 걸로 다퉜나 싶어 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단톡방에 톡이 와있더라고요. 야, 얼주가, 너 다현이한테 뭐라 했다며? 야, 다현이 지금 옴. 어쩔 건데? 지금 와서 사과 기기. 응? 일단 갈 테니까 기다려. 놀이터에 갔더니 셋이 모여있더라고요. 야, 박다현, 우리 조별과제 하다가 서로 말다툼한 거잖아. 너가 계속 뭐라고 했잖아, 만드는데. 네가 뭐라 했으니까 얘가 우는 거 아니. 빨리 사과해라. 얼주가 말도 일리 있는 것 같긴 한데. 아, 어쨌든 서로 화해. 야, 지금 얼주가 말이 맞다한 거에? 결국 친구들끼리 2차 싸움으로 번져 다현이와 친구 1, 저와 친구 2 이렇게 갈라졌습니다. 그 후로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채 무시했죠. 그러다 얼마 전 친구 2와 놀이터 쪽으로 지나는데 싸움이 났는지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. 박다현, 너 미쳤냐? 네가 그럴 수 있어? 와, 진짜 나쁜 년. 내가 뭘? 네가 애들한테 내 뒷담화하고 딴말하고 다녔다며. 그래서 뭐 어쩌라고. 와, 너 진짜 사과할 줄 모름?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도 지금 못 놀잖아. 야, 박다현, 진짜 소름 끼친다, 소름 끼쳐. 얼주가, 나랑 놀자. 보고 싶었잖아. 아, 얼주가, 정말 미안해. 박다현, 이렇게 박쥐 같은 애인지 몰랐어. 그래? 다현아, 나랑 놀고 싶어? 저거 타봐, 내가 돌려줄게. 응, 응. 넌 꺼져. 이제 너랑 안 놀. 얼주가야, 나 탔어. 돌려줘. 응, 돌려줄게. 감히 친구들 사이를 막 갈라놔? 얘들아, 같이 돌려! 으아, 살려줘! 살려달라고! 박쥐같이 편가르기 하는 친구는 이렇게 저희에게 혼쭐 났답니다. 아휴, 너무 시원하대. 네 편 내 편 가르고 뒷담화하고 나쁜 짓만 골라 했네. 그러면 안 된대. 그러면 사연처럼 벌받는 기라. 알겠지? 다음에 보자. 굿바이.